안녕하세요. 할리초보 라이더 K입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이 차는 제 차입니다. 무려 한 달 전부터 지인의 옆구리를 찔러 타보고 싶었던 로우라이더 S를 데려왔습니다. 주변에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꺼이 빌려주신 차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22년 할리데이비슨 신차 발표 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로우라이더. 제가 22년 신차 가격을 전년도와 비교해드렸었는데 그중 압도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다는 바로 그 로우라이더. 라이더 K는 궁금한 게 생기면 못 참죠? 왜 남다른 가격 상승이 있었나?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폭발일까? 지금부터 팩트와 뇌피셜이 섞인 끝장 시승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남다른 가격 상승 요인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바뀌었어요. 미러키 8 114 엔진을 117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했네요. 두 번째가 제가 진짜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역동적인 스피드. 그리고 민첩한 와인딩과 장거리 여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서 스포츠와 투어 두 장르의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출발이나 스로틀이 당겨졌을 때 아마도 시트의 뒷부분이 엉덩이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방심했다간 뒤로 밀려날 만큼 그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 녀석은 당기는 대로 나갈 신사님 모양이네요. 힘이 남아 도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117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힘이 더 강해질 텐데 손에 익을 때까지는 더 섬세한 조작이 필요하겠군요.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쾌합니다. 주행 4시간이 넘어갈 무렵부터 손목이 불편해졌습니다. 슈퍼로우 포지션에 많이 익숙해진 상태라 앞으로 더 수그리는 자세로 손목에 힘이 많이 가서 불편한 건지 아니면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온몸 구석구석이 말썽인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의 끝에 가면 알 수 있겠죠? 바람을 맞닥뜨리면서 오랜 시간 주행하다 보면 그 피로감이 단단합니다. 그 점에서 로우라이더는 수그리는 포지션 때문인지 주행풍에 의한 피로감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슈퍼로우보다는 편해서 등과 허리에 오는 통증은 아직까진 거의 없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두어 시간은 포지션의 변화가 주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목이 불편한 것 말고는 마치 지금껏 쭉 이 차를 타왔던 것처럼 주행하고 있습니다.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함처럼 말이죠. 야간 국도 주행은 헤드램프와 가로등 불빛에만 의지해 주행해야 하므로 자동차와의 일체된 순발력이 요구됩니다. 완만한 코너일지라도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 순간순간 생기는 돌발 변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둠 속 낯선 길, 그리고 5시간이 넘는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피로감이 없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시승을 하기로 맘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초보들이 1시간도 안 되는 시승을 해보고 내 차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에 서울을 출발해 밤 11시경 경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약 7시간 정도를 처음 타보는 차를 타고 34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고 시간이 늦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잠을 청했던 터라 아침에 많이 피곤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가뿐합니다.
장거리 주행에 대한 제 의견은 지금보다는 전체 일정을 다 마친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항에 들러 멋진 바다와 한 컷을 찍고 두 번째 숙소인 강릉으로 갑니다. 바이크의 스포티한 면을 살펴보려면 와인딩, 즉 코너링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와인딩 코스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다는 태백 만항제를 선택했는데요. 주말이라 근처에 숙소를 찾을 수가 없어 결국 강릉까지 가게 되었네요. 4륜차로는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2륜차로는 태백 쪽으로 돌아서 삼척을 지나가야 합니다. 내일 있을 와인딩을 살짝 맛보기 해봅니다. 어제부터 이 바이크는 회전이 부드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연속되는 코너링을 해보니 부드럽기가 예사롭지 않네요. 저문은 해를 향해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해를 등지고 돌려 오늘 숙소로 향합니다. 가뿐한 몸으로 상쾌하게 숙소를 나서 만항제로 향합니다. 오늘은 정말 몇 년 탄 자동차처럼 익숙해졌네요. 작년 할리 이벤트가 생각나는 해안도로를 지나 삼척 그리고 태백시를 지나기까지 무난한 라이딩을 마치고 만항제 코너가 시작되자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의 편안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 겨울 캠핑 이후 이렇다 할 라이딩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 라이딩 실력이 늘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뀌는 건 차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편집을 하면서 제원상의 차이가 이 부드러운 코너링을 제공하는 건 아닐까 해서 찾아보니 슈퍼로우 경우 기울기 각도가 좌우 약간 다르지만 24도를 조금 넘는 데 비해 로우라이더는 기울기 각도가 좌우 33.1도였습니다. 슈퍼로우보다 거의 10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륜차를 회전 시에 눕히고 안 눕히고는 그 차의 최대 기울기만큼 눕힐 수 있는 라이더의 실력이 있어야 하므로 꼭 그것만이 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코너링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타 바퀴의 차이, 서스펜션의 차이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테니까요. 결국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차와 저의 일체감이 아닐까 합니다. 포지션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로우니는 작지만 거친 질감이 있고 제 자세는 좀 서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바이크와 제가 서로 겨루기를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로우라이더는 약간 수그린 자세로 차와 더 가까워져 있고 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로우보다 훨씬 무거운 바이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뱅킹 각도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 슈퍼로우는 긁히는 소리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울어지면 바닥을 긁을까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데요. 이 녀석은 아직 긁히는 소리를 못 들어서인지 좀더 과감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엔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의 단점은 적절한 때에 기어를 바꿔주지 못해서 엔진이 힘에 붙여 밀어주지 못해 코너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적절치 않은 고단기어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잘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엇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요. 다만 제 오늘의 느낌은 어쩌면 입문이 얼마 되지 않은 초보분들이라면 모두들 느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차를 선택할 때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운힐에서의 코너링도 역시나 부드러웠고 부담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는 만큼 녀석은 누워주고 있었고 부족함을 받쳐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로우라이더는 힘, 스피드, 코너링, 그리고 장거리까지 제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춘 바이크입니다. 그렇게 로우라이더 S와 마랑제에서의 와인딩은 즐거운 흥분을 주면서 끝났습니다. 2박 3일의 여유 있는 여정을 잡은 이유는 여행의 피로도와 바이크 라이딩의 피로도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었는데, 로우라이더 S는 총 1000km가 넘는 거리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투어러 장르이며, 깊은 코너와 헤어핀을 부담없이 주행할 수 있는 스포티한 성격까지 가진 바이크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손이 작은 탓으로 클러치, 브레이크 레버를 편하게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날의 손목 통증의 원인도 바로 레버가 원인인 듯 싶네요. 올해 1.7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된 S와 ST는 디자인도 바뀌었다고 하니 모두가 줄 서서 기다릴 만한 멋진 차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동안의 끝장 라이딩을 통해 또 한층 불쑥 성장한 라이더 K였습니다.